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편에서 보신 것과 같이 아내가 서울을 간 관계로 저 혼자 이렇게 홀로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되는 오늘의 시골놈. 자, 항상 그렇지만 뭐 별다를 건 없어요. 시골놈 내용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별다를 거 없는 내용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봄이 산책을 못 나갔어요. 그럼 봄이랑 추수하고 있는 늦가을의 풍경을 한번 같이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보도록 하죠. 뿅! 우리 가자! 옳지. 문 열어! 고고고! 가자! 잘하네. 아, 발에 다 닿았잖아. 발 시려워서 너 일부러 못 쳤지. 아, 이 새끼 머리 좋아. 영리해. 아, 이 새끼 머리 좋아. 어? 영리해. 귀두를 스치는 세찬, 아니, 귓가를 스치는 세찬 가을바람이 아주 차갑습니다. 저쪽은 벌써 벼 수확이 한창이고, 이 망할 놈의 개망초 꽃은 이 추운 날씨에도 죽을 생각을 안 한다. 정말 끈질긴 생명력. 이게 을사늑약 때 미국에서 침묵시가 섞여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퍼졌다는데, 나라를 망치려고 당시 일본놈들이 일부러 조선에 번식을 시켰다는 썰이 있죠. 그래서 이름이 망할 망자가 들어간 개망초입니다. 개망초 꽃 위에 꿀 따먹는 벌레가 앉아있군요. 이걸 보니 제가 그린 옛날 만화가 생각납니다. 함께 잠시 감상해 보시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응? 이게 뭐야?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려고 쇠막대기를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마치 다카르 기예프의 소설 우린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저 힘찬 연어들의 행복한 바람을 위해 태어난 희망의 바램들이 빛바랜 사진 속에 그 왕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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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지에 자란 감나무입니다.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봐도 따먹는 이 없는 거 보면은. 그렇지만 주인이 없다고 함부로 감을 따거나 하면은 위험합니다. 잡초들이 흉흉하게 죽어있으니 마치 세기말 풍경을 보는 듯 하는군요. 위험한 풍경입니다. 여기는 최씨 할아버지 주차장인데 차가 없는 거 보니 어디 나가셨나 봅니다. 여기 김 할아버지 차는 아직 있네요. 어우, 바람. 아차차, 모호수 할아버지께 인사를 안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귀여운 닭의장풀꽃이 있군요. 이 꽃 이름이 왜 닭의장풀인지는 아직 정확한 썰이 없어요. 닭 벼슬을 닮아서 그렇다는 썰도 있고, 닭장 근처에서 많이 자라서 그렇다는 썰도 있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꽃은 사실 꽃인데 뿔이 없어요. 뿔이 있는 척하고 벌레를 유인해서 꽃가루만 묻혀 보내고 번식하는 기브앤테이크도 모르는 아주 몹쓸 놈입니다. 벌들이 꿀 따러 들어오면은 페이크다 씹새야. 황량한 세기말의 모습. 어? 제 차 시동을 안 꺼놨어군요. 잠시만요. 여기는 빅풋이 왔다 간 자리군요. 가끔 마을에 빅풋이 출몰하긴 하는데 이놈 발 사이즈 보십시오. 걸리면 그냥 뒤지는 겁니다. 여기는 빅풋 때문인지 전기 펜스를 둘러놓으셨군요. 이렇게 손을 대면 감전되니 조심하세요. 빅풋이 얼마나 걱정되셨으면 사제 폭탄도 설치해 놓으셨네요.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발이 날라갑니다. 오, 여기는 대추나무가 그냥 자라고 있네요. 대추도 제법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추. 여기는 위험하게 물웅덩이가 있군요. 제가 평소처럼 시속 130km로 걸었다면 수막 현상으로 미끄러져 뇌진탕이 올 뻔했습니다. 오늘 운이 좋네요. 여기는 이름도 참 요상한 며느리 미씨께가 점령한 개천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이름이 여러 썰이 있는데 치질 예방으로 쓰인 풀이라 그렇다는 썰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부드러운 풀잎 대신 가시난 잎풀로 똥꼬를 닦게 하여 붙여진 이름이란 썰도 있습니다. 나쁜 시어머니들은 왜 본인도 그렇게 시어머니 서름을 당해보아놓고 똑같이 내리갈굼을 시전할까요? 참 미스터리입니다. 와, 황금 들려. 여기는 이미 수확이 끝났군요.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잠시 이 최첨단 시스템을 구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개발한 사람은 최소 노벨상은 아니라도 예스벨상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춥네요. 네, 길에 있는 팬분들과 악수도 좀 나누고 다음 도지사 출마할 때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김벽돌! 이제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희 동네 세계말 가을 풍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황폐해진 세계말 잘 견뎌내시고 또 다른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싸워나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뿅!